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비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거의 14페이지에 기독교 영성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2장 5절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저 목사님은 영성이 있어. 저 집사님은 영성 있는 집사님이야. 그런데 그 영성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 통상적으로 영성이란 말은 물질적, 육체적 영역에 속하는 것과는 달리 영적 본성과 내적인 삶,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에 관계된 것, 이런 뜻입니다. 뭐 꽤 어렵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신앙심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심의 형태가 다양하죠. 그래서 다양한 영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막의 영성, 수도원의 영성, 개혁의 영성, 복음주의 영성, 선교의 영성, 뭐 영세라는 말을 많이 써요. 또 종교에 따라서 붓다의 영성, 마오메트의 영성, 그리스도의 영성.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혹은 그리스도의 정신, 그것을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한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영성은 어떤 정신을 갖고 산다, 누구의 정신을 갖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자기 정신으로 내면화시켜서 소크라테스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스토아주의 학자들은 스토아주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은 어떤 사람이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구현해 내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교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 혹은 예수님의 정신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조금 전에 빌립보 2장 5절로 8절을 읽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일까?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뭐 하셨다? 비우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갖기 위하여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산상보훈 14, 15페이지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의 본성을 보면 언제나 자기 과실을 위해 애쓰고 투쟁을 위해 준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한다. 그리하여 심령 속에 안정이 깃든다. 자아가 성령의 지배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해요. 가정도 내 뜻대로 주관하려고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해요.
세계 5대 난제가 있답니다. 두먹이냐 찍먹이냐. 이 탕수육을 먹을 때 버섯을 튀겨가지고 그 붓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 소스를 미리 부어서 갖다 줘야 되느냐 그냥 가지고 와서 찍어 먹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다 부어갖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리 부어갖고 오면 버섯이 누글누글해진다고 그냥 가져와서 찍어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부먹이 맞아요? 찍먹이 맞아요? 자기 입맛대로 먹는 거예요. 과자 봉지를 뜯을 때 윗뜻, 옆뜻. 과자 봉지를 위를 뜯어야 되느냐, 옆에를 뜯느냐.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니까. 마우스 가운데 휠이 있는데 검지로 돌려야 되느냐, 중지로 돌려야 되느냐. 검지 휠, 중지 휠. 바나나를 먹을 때 앞에서 뜯어야 되느냐, 뒤 꼭지부터 뜯어야 되느냐. 앞뜻, 꼭뜻. 화장지를 걸 때 벽붙, 벽돌. 이 잡아다니는 데가 벽 쪽으로 붙어야 되느냐, 벽에서 떨어져야 되느냐. 제가 미국에 부부 세미나를 갔다가 이 화장지 때문에 싸워갖고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두 그림이 보이죠? 가가 맞아요? 나자 맞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도 이혼할 사람 많네. 남편은 가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 왜 가가 맞냐 그랬더니 벽에서 떨어져 있어야 손으로 딱 잡기가 좋대요. 일리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남편이 저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왜 벽뜻이 맞냐 그랬더니 저렇게 놓으면 자꾸 치마에 걸려갖고 줄줄 샌 이게 흘러내려온대.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걸어야 돼? 휴지가 떨어졌을 때 가는 사람 마음이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대로 걸려있으면 팔자려니 하고 그냥 살면 돼. 그걸 자꾸 내가 하는 게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옳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물론 다 원하지만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면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화목하게 살려면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만사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의논해서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부부가 둘이 살면 50대 50이요. 그러니까 얼마를 양보해야 돼요? 반을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 그러면 나는 즐거운데 내 배우자는 죽을 맛이야. 교회 직원회가 10명이 회의를 하면 내 권한은 얼마밖에 없어요? 10분의 1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의논하다가 마지막 손들어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면 돼. 그런데 지 뜻대로 안 되면 또 뒤집어 엎고 난리를 치고 교회를 안 나오네, 딴 교회로 가네. 속을 바글바글 썩혀 아주. 그것도 병인 줄 알아야 돼. 제가 보니까 사람이 기질이 있고 체질이 달라요. 히포크라테스의 사체액서를 발전시켜서 로마의 철학자인 갈렌이 4대 기질을 이야기했어요. 담즙질,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이 조선시대 조선 후기 한의학자인 이재마가 사상체질을 얘기했습니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맞아요. 태양인은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습니다. 한 100명당 1명 정도가 있는데 대개 이제 머리가 크고 이 목이 두껍고 가슴이 벌어져 있어요. 그 대신 이제 배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체가 약해요. 이런 사람들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행동하는데 거침이 없고 안하무인입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을 생각 없이 해요.
뇌가 입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대로 말을 해버려요. 그런데 남에게 상처도 쉽게 주지만 이 사람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 말에 상처받은 사람이 끙끙 앓다가 조심스럽게 얘기 꺼내면 기억도 안 난다고 그래. 사람 환장한다고. 남편이 그런 사람 만나면 여자는 병들어 죽어. 암 걸려. 그 다음에 소양인. 이 사람들은 남에게 이제 이 소양인들은 대개 이 가슴과 이 흉곽 부위가 발달돼 있는데 미남미녀가 많아요. 소양인들이 머리가 회전이 제일 빠릅니다. 아주 재밌고 또 열정적이고 창의력도 있고 감정 표현이 솔직하고 그 대신 감정 변화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도 쉽게 주고 또 쉽게 사과도 합니다. 소음인. 이 소음인들은 되게 가슴이 빈약하고 엉덩이가 조금 크고 이게 좀 말랐어요. 원칙주의자입니다. 아주 세밀하고 잔재주가 많고 방 안에 있는 걸 좋아해요. 나가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해. 그 대신 이제 매사를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우울증이 많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남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또 한 번 상처를 받으면 절대로 잊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음인들은 살생부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용서하기가 가장 힘든 사람이 소음인이에요. 그래서 소음인들한테 여러분 상처 준 사람 빨리 사과해야 돼.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 태양이는 두들겨 패고 끝난대요. 소양이는 맞바람을 핀대요. 소음이는 함부로 말을 안 합니다. 이 소음이는 1등 신부감이에요. 그 대신 남편을 평생을 말려 죽입니다. 태음이는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와 있고 주로 이제 성인 군자가 거의 태음인 체질이 많아요. 예, 아주 성격이 느긋하고 또 식욕이 강하고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아요. 보수적이고 특별히 가정적이에요. 남자들이 태음인이면 거의 여성 같아요. 가족들을 잘 돌보고 아주 좋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남에게 상처도 잘 안 줍니다. 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상처도 안 받아요. 남이 웬만큼 말을 해도 거의 안 받아요. 대부분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 그래서 이게 사람이 체질마다 달라요. 저희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보시면 자기 체질이 어느 쪽에 속하는가 이렇게 대충 파악해 보신 다음에 대각선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태양인은 가급적이면 태음인을 자꾸 닮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또 소양인은 가급적 소음인을 닮으려고 해야 되고 소음인은 또 가급적 소양인을 닮으려고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고대 승치는 이런 시를 썼어요. 화가 나서 한 번 치받으려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이 생각 한 번만 하면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뭡니까? 짐승은 자극을 받으면 즉시 반응합니다. 자극과 이 반응 사이에 간격이 없어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욕을 먹었다고 해서 똑같이 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성질대로 반응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또 매사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리처드 칼슨은 다른 사람이 일으킨 문제로 좌절하게 되는 일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상황은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다. 단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줄 뿐이다. 상황은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화를 내고 나를 모독한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연수 끝나고 집에 가는 대로 이혼을 하겠대. 왜 이혼을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아내가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못 살겠대. 그리고 껄핏하면은 이혼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교인이라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연수원 온 것도 모르는데 돌아가는 대로 이혼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렇게 잔소리하면 틀어주지 그러냐 그랬더니 남자가 여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잔소리하면 예 그렇게 하고 가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또 뭐라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 예 미안합니다 그러고 또 가서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내가 잔소리할 때 알았어 그러니까 안 싸우잖아. 그리고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려면 힘드니까 나가서 지 맘대로 하니까 지도 뜻이 만들잖아. 간단한 걸 이렇게 어렵게 살아. 몇 개월 있다가 유생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만났는데 저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잘 삽니다. 그래. 상황은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다. 잔소리하면 예 그래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냥. 어차피 그 아내도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사람은 말하고 살고 나는 나대로 예하고 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걸 이렇게 어렵게 살아.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괴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상처받고 싸우고 갈등하는 이유는 내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고 살아도 인생 크게 잘못될 거 없습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는 선거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는 수석 장로님이 꼭 누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안교장은 꼭 누가 돼야 되는데 해보면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망하지도 않더라고. 별 차이 없어요. 한두 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전혀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뽑아주는 대로 아무 하거나 데리고 살아요. 인생 너무 좁게 그렇게 따져가며 살 필요 없습니다. 나만 죽으면 나만 변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직장이 행복해집니다. 예, 자아가 죽어야 돼. 예. 여러분 여섯 명이 모여서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몇 분만 얘기하면 돼요. 여섯 명이 60분 동안 얘기하면 난 10분씩만 얘기하면 돼. 지가 혼자 다 떠드니까 다른 사람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그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해야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뭐 하셨다? 낮추셨다.
여기 자기를 낮추셨다 했는데 그 낮추시고 우리 번역이 잘 됐어요. 영어로는 humble, 겸손이라고 번역했는데 뭐 겸손도 괜찮지만 원문은 타페이노, 자기를 스스로 천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인데 여기 나오는 타페이노는 영어로 humble이 아니라 humility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어울립니다. 자기 비하, 자기를 정말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humility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humus에서 왔는데 humus라고 하는 말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겸손은 머리를 허리까지 숙이는 게 아닙니다. 무릎까지 숙이는 것도 아닙니다. 남의 발바닥 밑에 땅으로 내려가는 게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밟히고 눌리고 멸시받아도 분하거나 억울하지 않은 게 겸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 자신부터 정말 교만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궤증은 9권 190페이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왕복과 그분의 면류관과 그분의 높은 권세를 다 버리시고 굴욕의 맨 밑창까지 한 계단씩 내려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무슨 생애입니까? 자꾸 내려가는 생애예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내려가는 삶.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내가 밑에서 올려다 봐야 멋있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뭐를 해도 다 노래도 좋아 보이고 앞에서 떠드는 사람도 좋아 보이고 잘난 척하는 사람도 좋아 보여요. 내려다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삶은 달랐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리라. 루시퍼는 누구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루시퍼는 자꾸 올라가려다가 결국 타락한 것입니다. 기본교리 28에 보면 정작 그가 갈망한 것은 하나님의 지위였지 그분의 품성은 아니었다. 그가 움켜쥐려 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였지 그분의 사랑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왜 맡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그 직분에 어울리는 품성을 갖고자 갈망해야지 자격도 안 되면서 지위를 갖게 되면 자기는 행복하고 모든 교인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내려가는 삶, 섬기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자신을 높이다가 내어쫓김을 당한 것과 같이 타락한 인간이 주제넘게도 자신을 높일 때 기뻐 날뛴다. 그는 만일 사람이 자신을 높이면 그의 멸망이 확실한 것과 같이 사람의 멸망도 확실할 것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겸손하십시다. 피차에 섬기는 삶을 삽시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10대를 기록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지금은 복종이란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학생들도 선생님한테 복종 안 해요. 자식들도 부모에게 복종 안 합니다. 교인들도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히브리 13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소한 목사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어. 그 말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부터 막 드립다 무시하고 하니 어떤 권위도 세상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집단 지능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저명한 곤충학자인 윌리엄 휠러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개념입니다. 그는 이 개미를 보면 그 한 마리 한 마리는 지능도 높지 않고 미미한 존재지만은 그 개미가 집단을 이루었을 때는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을 보고 집단 지능이란 단어를 창안해 냈습니다. 한 집단마다 집단 지능이 있어요. 어떤 집단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똑똑한데 똑똑한 사람을 모아놓으면 싸움이나 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뭐 별로 그렇게 학력이 높거나 돈이 많거나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 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놀라운 높은 지능을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하는 일은 대단히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의 집단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똑똑한데 회의만 했다 하면 싸우고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싸움부터 하고 편을 가르고 그건 개인 개인은 똑똑할지 모르지만 집단 지능은 아주 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개인 개인을 보면 약해 보이지만은 어떤 결정은 항상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고 또 좋은 합의를 이루고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남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그런 데는 집단 지능이 높은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많이 배우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로 모여 있었지만은 그들이 유대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이 기독교가 세계 끝까지 전파되게 한 것은 집단 지능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집단이 높은 지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맞은 게 아니라 다 맞는 거예요. 다만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순서가 다르고 관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의 얘기도 충분히 들은 다음에 마지막 손들어서 한 표라도 많은 쪽으로 무조건 따라가면 다 잘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의 리더십, 합회장님의 리더십, 연합회장님의 리더십. 물론 한 집단에 훌륭한 리더가 있을 때 그 집단에 문제 될 것도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팔로워십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종력이에요. 보컬 씨는 추종력은 지도자를 스스로 고르고 따르는 적극적 능력이다. 당연히 추종력이 큰 집단에선 지도자의 지도력도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조금 리더십이 약한데 교인들이 추종력이 아주 좋아요. 목사님이 뭘 하자고 하면 비록 조금 잘못된 결정이라도 자기들이 그 결점을 보완해 가면서 하자는 대로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똑똑한 목사님이 온다 할지라도 온 교인들이 목사님 하자는 것마다 반대한다고 하면 아무리 똑똑한 목사님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의 리더십도 봐야 하지만은 우리 교회 직원들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팔로워십, 추종력이 뛰어난가, 우리는 섬길 줄 아는 사람인가, 그것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영성훈련 방법은 거기 자세히 써놨으니까 보시고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뽑은 기별 3권 170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연구하라. 그분의 품성을 한면 한면 연구하라.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생애와 품성에서 모방해야 할 우리의 모본이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대표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며 세상에 사이비 사본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슨 사본이요? 사이비, 가짜 사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자기를 비운 사람, 겸손한 사람, 복종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사이비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은 사이비 사본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배어서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엘렌 G. 화이트는 부조와 선지자 330페이지에서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타난 남은 자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닮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우리가 예수님과 많이 교제한다면, 이 교제하는 게 뭐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또 전도활동하는 거예요. 또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분명히 알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자꾸 말씀을 듣고 자꾸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면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완전히 재현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렇게 재현할 때 우리를 수확하러 낫을 들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거하는 기간 동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닮은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